complex fraction이라고 하면은 좀 복잡한 분수들 말하는 거죠. 그래서 complex fraction이라고 합니다. 2분의 1 나누기 5분의 3은 어떻게 될까요?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죠? 5분의 3분의 2분의 1. 그렇죠? 5분의 3분의 2분의 1입니다. 그런데 5분의 3분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분자와 분모 자체가 다 분수들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자와 분모에다 같은 것을 곱해주더라도 분수는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또 알고 있죠. 따라서 3분의 5를 곱해줍니다. 그러니까 분수를 거꾸로 한 것을 곱해주는 거죠. 분모를 거꾸로 한 것을 곱해주는 거죠. 그러면은 5분의 3 곱하기 3분의 5는 1이 되고, 그죠? 남아있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5가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1분의 6분의 5가 되잖아요. 1분의 6분의 5는 6분의 5가 되죠. 자, 그것을 complex fr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이 세 개의 문제 퀴즈가 있죠. 이것을 calculate mentally, 그러니까 종이에 적지 않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고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